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줄 귀여운 선물 상자 장식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트리에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모루를 사용해서 위쪽에 이렇게 해서 눈처럼 하얀 색깔 눈을 좀 상징할 수 있도록 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선물상자, 귀여운 선물상자 오너먼트를 같이 한번 오늘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사이즈는 미니 트리에 꾸밀 거라서 이렇게 작게 한번 접어봤어요. 공접기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오늘 트리 크리스마스 장식구 트리 오너먼트를 같이 한번 접어볼 텐데요. 간단하니까 반짝이 색종이를 준비해서 같이 한번 접어봐요. 자, 이렇게 금색깔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금색깔 색종이 4분의 1 색종이 한 장이랑 초록색깔 리본을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가운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초록빨강을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더 내볼게요. 자, 금색 색종이. 원래 크기 색종이는 이 정도예요. 4분의 1 등분한 색종이입니다. 자, 금색 색종이랑 풀이 잘 안 붙으니까 양면 테이프랑 이렇게 양면 테이프랑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양면 테이프, 가위. 자, 그리고 이렇게 칼라 모루라고 팔아요. 칼라 모루. 일반 모루보다는 조금 얇아요. 얇은 모루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흰 색깔 칼라 모루를 사용해서 이렇게 트리 장식을 해줄 수 있는 오너먼트를 완성할 거예요. 이렇게 꼽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칼라 모루가 필요해요. 자, 칼라 모루 제일 얇은 거. 칼라 모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본 줄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걸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아니면 낚싯줄로 그냥 해주셔도 되고. 자,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인스타그램으로도 작은 슥슥이를 만나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작은 슥슥이를 쳐서 모두 팔로우 부탁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X맨 X자가 되도록 표시선을 접어주세요. 자, 금은 색종이는 약간 은박지 재질 같아서 이렇게 세게 슥슥슥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은박 재질이 벗겨져요. 살짝만 표시선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슥슥슥 살짝 눌러줍니다. 슥슥. 자, 뒤집어서 뿅. 이번에는 십자 표시가 되도록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슥슥. 자, 반대로도 이렇게 슥슥슥. 자, 조금 의아하죠? 뒤에 흰색일 줄 알았는데 색깔이 있어요. 양면, 금은 양면 색종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금은 색지보다 좀 더 두꺼워서 색종이 접기에 좋아요.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세요. 뽕!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자, 이 날개, 앞 날개 두 개를 위쪽으로 쭉 해서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주세요. 자, 왼쪽도. 자, 공접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예쁜 오너먼트예요. 이렇게 뒤쪽. 자, 뒤쪽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갈라지는 날개 부분 있죠? 이렇게 두고 한쪽 날개를 자, 여기서 이제 공접기를 활용하는데 공접기는 이렇게 가운데로 접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날개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래쪽으로 두고 이렇게 접어야 돼요.
기다란 삼각형이 되도록 접으세요. 가운데까지 오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상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옆쪽을 이렇게 생긴 상자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걸로. 자, 왼쪽 편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 모양 있죠? 요렇게 가운데 보여지는 요 모양이 상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앞쪽 모양이랑 비슷하게만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되었습니다. 자, 끝부분이 조금 많이 접었는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접어요. 접고 이 사이로 사이를 벌려서 이 친구를 쏙 넣어줄 거예요. 자, 들어가쇽. 이렇게.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이 사이로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도 끝까지 이렇게 해서 접어서 가운데를 벌려서 쏙 먼저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 다시 벌려. 그리고 쏙 넣어줍니다. 작아서 잘 벌려야 돼요. 슝슝, 슝슝.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짜잔. 보이나요? 자, 뒤쪽도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도 끝까지 쫙 올려서 이렇게 이 라인에 맞게, 이 선에 맞게 이 사이를 또 벌려주세요. 벌리고 얘를 안으로 쏙 먼저 넣어줘요. 자, 그 다음 큰 색종이로도 만들 수 있겠죠. 작은 걸로도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접고 다시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작은 쓱쓱이는 미니 트리를 만들 거예요. 자, 나중에 이렇게 만든 오너먼트들을 모두 걸 거예요. 자, 그 영상도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벌려서 모두 총 4번을 합니다. 이렇게 쏙 넣어주고 다음 이쪽에도 이렇게 하고 다시 사이를 벌려서 쏙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었어요. 자, 다 되었다면 이제 애들을 이렇게 반대로도 한번 눌러주고 십자가 되도록 한번 이렇게 해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구멍 보이죠? 작은 구멍 보여요? 여기다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바람 소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갔죠? 자, 이런 모양의 상자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이 상자를 두고요. 리본을 초록 색깔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리본은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줄 거예요. 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좀 더 가는 리본이 예쁘겠죠? 반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잘라서 요 정도 굵기로 한번 접어볼게요. 자, 리본 만들어줄 빨간 색깔, 얘는 옆으로 조금 굵게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양면 테이프를 꺼내서
양면 테이프를 꺼내서 조금만 잘라서 이제 붙여줄 겁니다. 조금씩 잘라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붙여볼게요. 리본을 초록색을 요 끝부분에만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나 더이 가운데 부분 붙여야겠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삐뚤게 붙여졌네요. 붙였어요. 자, 그리고 빨간 색깔 여기도 뒤에도 붙여주고 앞부분에 자 이거 할때 조심하세요. 이 부분들을 꽉 누르면 납작해지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됐어요. 짠! 예쁜 초록 빨강 리본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붙여줄게요. 상자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또 붙여주는 겁니다. 얘를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고는 상자에다가 자, 트리는 어차피 앞쪽이 보이죠? 그래서 이 위쪽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위쪽보다 이 가운데 구멍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앞에, 한쪽 면에만 리본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한쪽 면에만 살짝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가위를 사용해서 이 옆쪽도 조금 더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짠! 이렇게 리본까지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모루를 하나 꺼내서 반을 잘라요. 모루를 반을 잘라서 이 끝부분을 살짝 돌려서 트리에다가 끼워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말아줍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쏙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 이렇게 걸려요. 짜잔! 예쁘고 귀여운 상자, 선물 상자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니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수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트리 아래에도 놔둘 수 있고 책상도 꾸밀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집안도 예쁘게 한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어 볼수 있겠죠? 간단한 공접기를 활용해서 한번 접어 봤는데요. 모두 완성하셨겠죠? 완성하신 분들은 그냥 있기 없기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작은 슥슥이를 검색해주셔서 팔로우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